안녕하세요. 여기 지코미기인데요. 아, 네네. 지난번에 응모해주신 삼성 무풍 에어컨 스타일링 이벤트 1등에 당첨되셨어요. 네? 살짝 말씀드리자면 올 7월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 연애 7년차 신혼부부인데요. 다른 고객분들이랑 조금 다른 점은 지금의 집이 예비 신랑분께서 가족들이랑 함께 살고 계시던 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새롭게 신혼집으로 바꾸고 싶다고 의뢰를 주셨습니다. 가족들이랑 함께 살던 집이다 보니까 가구나 뭐 소품 같은 거는 딱 봤을 때 조금 오래됐다는 느낌도 들고 요즘 신혼부부들이 좋아하시는 세련된 디자인은 아니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요. 그래서 두 분의 취향을 미팅 당시에 딱 파악하고 이제 그를 기반으로 스타일링 제안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삼성 무풍 에어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비주얼적으로 딱 봤을 때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색상이 브라운, 그레이 베이지, 메탈 등으로 나와서 각자의 집 장판이나 마루 색상 또는 기존에 갖고 계신 가구와 잘 어우러지는 컬러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에 당첨되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장판이 비교적 밝은 톤이고 깔끔한 화이트 톤의 스타일을 원하셔서 그레이 베이지 컬러를 보여드렸는데 보시자마자 원하시는 색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현재 무풍 갤러리 2 그레이 베이지 컬러로 생각하고 스타일링 제안서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두 분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웨인스 코팅이랑 몰딩 작업을 직접 해볼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천장 쪽을 보시면 천장 몰딩이 우드에서 화이트로 바뀌었어요. 이 집은 너무 노후가 되었다거나 벽지, 장판 등의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몰딩만 바꿔줘도 집이 확 달라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딩에 젯소를 두 번 칠하고 화이트 컬러의 페인트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두 번씩 칠해주었습니다. 소파가 위치한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이 벽의 경우에는 완전히 민자벽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갤러리스러운 공간으로 꾸밀지 고민하다 보니 웨인스코팅을 추천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보면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직접 붙이고 페인트칠까지 칠한 모습입니다. 웨인스코팅은 가장 중요한 게 길이도 길이지만 간격이 일정한지 수평 수직은 잘 맞는지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설치하면서 수평계를 이용해서 자재의 수평을 맞춰주었습니다. 시공업자를 부르는 거랑 셀프로 진행하는 거랑은 비용이 거의 150에서 200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 한번 셀프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셀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 평면만 하는데 25만원 정도 들었어요. 장스탠드의 오른쪽 벽을 보시면 왼쪽 벽이랑은 또 다른 톤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조도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 실제로 왼쪽이 아이보리 컬러의 페인트라면 오른쪽은 베이지 컬러의 페인트를 이용해서 포인트 벽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소파는 신혼부부께서 사용하셔야 하는데
남편분은 가죽 소파를, 아내분은 패브릭 소파를 선호하셨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좌방석이나 등받이 쪽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쿠션은 패브릭으로 되어 있다 보니 두 분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왼쪽에는 삼성 무풍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가장 못난 역할을 하는 게 에어컨이었다면 이제는 인테리어에 미적 감각을 더하는 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에어컨을 보고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무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컨으로 인해 공간이 시원해지는 건 정말 좋은데 에어컨 바람 때문에 머리가 날린다든지 피부에 직접 닿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에어컨의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쓰다 보면 어떻게 청소해야 되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지? 하는 고민도 생기실 텐데요. 이 삼성 무풍 에어컨은 사용 후 종료할 때마다 자동으로 내부를 청소하는 시스템이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집 꾸미기. 침실에는 짙은 월넛 컬러의 가구들을 사용하였는데요. 월넛이랑 네이비 컬러랑 잘 어우러지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신혼집이기도 하고 몰딩도 바뀌었다 보니 벽도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 새로운 제안을 고객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침대 프레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헤드가 완전히 통으로 되어 있는 것보단 이렇게 갈비살처럼 보여진 형태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번 고객님께도 이런 침대 프레임을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침구의 경우에는 린넨 소재의 베이지 컬러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름이라 면보다는 린넨 소재가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게 되었고 조금 밋밋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색과 노란색 컬러의 쿠션을 두어 공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침대에서 오른쪽 문 쪽을 보시면 서랍장이 있는데요. 그 위쪽으로는 스트랩 원형 거울을 달아주었습니다. 지금 이 서랍장의 경우에도 침대 프레임이랑 비슷한 톤의 가구예요. 사실 한쪽이 짙은 월넛 컬러의 가구인데 다른 한쪽이 밝은 톤의 가구가 되면 통일감이 전혀 없어서 이쪽에 위치한 서랍장도 침대 프레임과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가구로 추천드렸습니다. 집 꾸미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오른쪽에 바로 책상이 있는데요. 이 책상의 경우 다른 책상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책상 윗부분 쪽에 멀티탭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전자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전체적으로 우드 그리고 블랙 컬러를 띠고 있다 보니까 이 톤을 책상 위쪽에도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레임으로 그리고 북선반이나 그 옆에 연필꽂이 같은 경우는 우드 컬러로 맞춰주었습니다. 예비 신부님께서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여러가지 여행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여행 사진은 사실 소장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빈 벽을 채워줄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상 뒤쪽을 같이 보시면요. 책상 뒤쪽으로는 일단 아이보리 컬러의 원형 러그를 깔아주었어요. 공간이 전체적으로 우드나 블랙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바닥만큼은 조금은 환하게 하면 공간 전체가 무겁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